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은 미더덕, 지금 또 미더덕의 또 계절이 시작됐는데 지금 미더덕 회하고 명란 미더덕 찜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요 미더덕은 통영 해물 세상 한 팩에 2만원씩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미더덕 찜을 할 건데요. 명란 미더덕 찜. 근데 보통은 손질 안 된 걸로 이렇게 좀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좀 많이 짜더라고요. 저는 손질 된 거를 좀 물에 헹궈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명란은 이 파주 명란이거든요. 이게 좀 저렴. 이건 좀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좀 저렴하게 좀 팔더라고요. 또 구매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분 물 살짝 넣고 여기다가 미나리 다 올려가지고 그대로 한 10분 정도 싹 키워주면서 뒤집으면은 완성됩니다. 물을 제가 따로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. 근데 물이 좀 나와요. 콩나물에서도 그렇고. 그럼 한번 또 잘 익혀줍니다. 자, 완성. 이야, 어마무시한 미더덕회. 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미더덕은 지금부터 한 6월까지 좀 맛있는 철이거든요. 참고하셨다가 꼭 이 제철에 한번 꼭 드셔보시길 좀 희망합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이게 멍게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아, 최고입니다. 최고의 해산물 안주. 네. 자. 수화사. 뭐, 이거, 아유, 다른 거 아무 찍을 것도 없어요. 그냥. 아, 향이랑 아주 미쳤어요, 진짜. 아, 요게 조금, 요 껍질이라고 하기엔 여기 껍질 있는 쪽 부분이 좀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치아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 빼고, 예, 이 연한 부분만 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민물로 살짝만 한번 헹구면 진짜 뭐 따로 뭐 찍어 안 찍어 먹어도 될 정도로 간도 딱 진짜 잘 맞고. 진짜 너무 좋아요. 요건 진짜 소주 안주. 사자. 특히나 요거는 1차 뭐 하시고 2차 간단한 안주 찾거나 이제 배부르지 않은 안주 찾을 때 그럴 때 아주 진짜 제격입니다. 이게 작년에도 찍고 제가 재작년에도 먹었어요. 자꾸자꾸 해년마다 이거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철 맞춰가지고 딱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예,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을 뭐 분명히 제작했는데 또 리뉴얼 해가지고 또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살짝 울고 먹으라는 것도 없잖아. 없잖아. 있긴 한데 솔직히 그래도 이 계절에 이 미더덕 회는 꼭 안 드셔보신 분들 좀 드셔보시길 좀 추천합니다. 자, 저는 이번에는 야, 이거 익힙니다. 더 아, 야,
이것도 맵싹하게 양념 잘 됐네요. 아, 짭조름하면서 아 좋네. 근데 이거는 염도는 살짝 좀 빼긴 빼야 될 것 같습니다. 안주로 한 덩어리씩 조금씩 먹기는 좀 괜찮은데 좀 짠 게 좀 있어요. 아무래도 명란 젓갈이다 보니까 아무리 저염이라고 해도 조금 한번 물에 살짝 염도는 좀 빼고 조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짭짤한 거 먹을 땐 또 소맥 한잔 해봐야죠. 자. 아유 좋아 이거. 아, 아유 명란. 파주 명란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거 보이는 모양이야. 어차피 좀 좋은 상품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. 이렇게 더 좋을 거고. 근데 이렇게 파주 명란을 이렇게 좀 써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가격도 저렴하고. 아, 자, 아따. 아, 좋아서. 아, 이건 밥이랑 먹으면 기가 막히겠는데? 술안주로도 좋지만, 명란이 좀 짭짤하니까, 밥에다 딱 올려 먹으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밥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. 밥에, 야, 명란을 딱 올려서.
이거지. 야, 술 한 잔도 좋지만, 아이, 밥 반찬이네. 아우. 싸자. 요거 미더덕, 요거 생미더덕으로 좀 비빔밥 같은 것도 해 먹어도 또 뱀이라고 해요.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이제 제철 미더덕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여러분도 댁에서의 미더덕으로 한번 술안주 그리고 밥반찬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거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